촬영하는 거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9일 맞습니까? 네. 오늘은 월요일이 맞습니까? 맞지요? 네. 월요일을 우리가 달빛 보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은 무엇입니까? 화요일은 불조심해야죠. 불조심, 불꽃. 불꽃 옆에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불이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수요일은 어떻게 합니까? 수요일은 뭐 합니까? 수요일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요일은 수요일은 뭐 할 것이냐? 태양월대 목욕을 하고, 물로 목욕을 하고, 남이 욕을 해도 참아내는, 잘 참아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요일은 물보라 인욕이라고 합니다. 자, 목요일은 어떻게 됩니까? 목요일. 목요일은 착한 나무. 나무처럼 착한 사람 보았습니까? 이 나무는 태어나자마자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죽을 때까지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자기의 본분을 다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로부터 태어나가지고 자기의 본분을 끝까지 다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저 나무처럼 자기 자리를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 동방은 동방의 지국이다. 동방 사람은 A가 좋아서 공자도 통일민족 동방 사람들을 칭찬했어요. 목요일은 그렇다 치고, 자, 금요일은 뭐 할 겁니까? 금요일은 금빛 찬란한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모든 해야지. 자, 방금 아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말을 했고, 어떻게 하면은 지혜스럽게 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가 꺼졌어요, 중간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 카메라가 이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들었다 생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0일 3분 연설 명상의 마무리 부분. 콧구멍 없는 소, 신동익의 천민조 시집을 손에 잡았습니다. 오늘 자유문화 흉무로 자유문학에 가서 이
여러 책들, 부천문학, 자유문학, 신동익의 시인의 서시로서 언어를 가락잡고 장단치며 어화둥둥 거푸거푸 사이마치 어화둥둥 삼오치로 사유팔로도 삼사오육조로 화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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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천부경 소리 하늘의 소리 어와 둥둥 어와 울려라 민조시. 예, 신동익 시인 시조 시인이며 민조 시인으로 되어 있군요. 시조를 쓰고 민조 시가 이제 정영 시의 완성이 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자유문학을 가가지고 이 책을 신세훈 시인한테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부천문학의 69제비인데 69호에 2018년 민조 시로서 시인들에는 김주관 변호사, 김호경 국어 선생, 서병갑 중앙 시장 상인회협회 회장, 이 작품이 들어가 있고, 민조 시국으로서는 이 사람 것이 들어갔는데, 제목은 산스크리트 한글과 춤가락 빗가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장한 사람들은 모두 머리에 노란 꽃을 꽂고 자 시작을 합니다. 예, 여기에 보니까 점이 빠져 있네요. 점 찍고 법성법에 새해도 근안하신 교수님 그동안 좀 감사합니다. 하세이 논문지를 높일 보안상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향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뻐꾸기 노래소리가 나오는데 누구나 과시공은 덧없어 보여 춤 노래로 승화 해 뜨면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초로 인생이다. 뻐꾸긴 한숨에도 긍정적이며 통합적 영향을 잘 주는 3, 4, 5, 6 가락의 술이 명상을 한다야. 뻐꾹도 아프면 신음소리를 내며 행복해 흥겨워한다. 본래는 모두가 기쁨의 가락으로 생사의 강을 건너 참하나 정체 밝히며 통찰의 지혜가 온전히 수용된 인자스런 삶을 가꾸어 가도록 되어 있기에 따당 따당 힘 바탕의 마음꽃 근본의 아이 태양처럼 밝고 밝은 것 본심본 태양 Everyone seem to be missing the past time and space. Life is like dew that disappears when the sun rises, and this is a life like dew on a
sleep. Cook have meditated with the 3, 4, 5, 6 rhythms and melodies that have positive and integrated effects even on breath. Cook too groans when he is sick and feels excited when happy. In essence, it is said that the human mind is naturally as bright as the original sun. Because everyone is going to cross the river of life and the death with the rhythms of joy while revealing the true identity of the self in order to manage benevolent life is which the wisdom on inside is the fully embraced. 이에 따라서 박신법가 나왔는데 안창범 박사 처문 신라의 위치 최소한 8세기 중반 대륙 동해 말한다 말해 말한다 말해 예. 난 너희가 찍어.